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뭐 이거 재밌죠 뭐. 괜찮으세요? 재미로 살아요.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 얘기하는 건 노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시고. 자 여러분, 우리 전현희 의원 오시니까 인원수가 딱 200명이 바로 순식간에 늘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 네네 봤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진짜 여전사 3인방이 펄펄 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최고위원 선거하면 네. 맨날은 아니지. 여성들 어떻게,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절반 정도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우리 지명직을 다 여성으로 했잖아요, 초기에. 네네, 그러셨죠. 그 여성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맨날 고민이 여성 최고위원이 일정 부분을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 아 이번에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막판에 올리던 전현희 의원님, 막 이현주 의원께서 막 합류를 하면서 전체 선거가 너무 빡세지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센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 두 분이 세시지. 나 다친 건 좀 괜찮아요? 얼굴은 좀 약간 붓고 붉은기가 이제 조금, 네, 네. 조금 있지만 거의 괜찮은데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허리랑 좀 발이랑 네, 그래서 알핀 거예요? 그 법사위에서 이 지금 저들은 법사위 한 장만 붙잡으면 회의 청문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회의실에 진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안에서 작전을 짰는데 제가 작전을 했죠. 제가 제일 앞에서 서겠다. 그러면 설마 여성이니까 네. 맞고 막 이러지 못하겠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패스트 트랙 선진화법에 여야가 같이 몸싸움해가지고 같이 기소됐잖아요. 네. 이번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은 싸우지 않고 그냥 점잖게 회의장 들어가는 전략으로 제가 제일 앞에 서기로 했는데 아이 웬걸 그냥 바로 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입을 하려고 제가 제일 앞에 섰으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저 영상이 어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 누가 가격했는지를 찾았다는데 네, 저도 뭐 어디 그 유튜브인가 어디 그런 거 있는데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 어디 있었는데 네. 자세히 못 봤어요. 좀 막 몸싸움하고 막 그 너무 막 휩쓸려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이제 그러게요. 쓰러질 뻔 했는데 제가 그걸 일어나려고 온몸을 들고 뭐 이러다가 허리를 휘고 다리를 다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몸싸움도 못하는데 정말 참 같이 이렇게 상대하기가 진짜 힘든 사람인데 맞죠. 그게 사실 선진화법이 저들이 만든 거잖아요.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법을 자기들이 다 어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법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것 같아요. 그게 참 세웅지마인 게 네. 그때는 우리가 구조적인 의석 때 소수였잖아요. 네. 과반은 꿈도 네. 맨날 뭐 100석 넘기냐 120석 넘기냐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단계에서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동물 국회를 막겠다고. 네. 그걸 자기들이 이제 적용을 받으니까 지금 검찰 법원 장악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안 받잖아요. 때문에 그냥 지금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핫도그 엿 먹으라 이러면서 일부러 선진화법 위반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비서실장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청문회를 막으려고 작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호 그쪽 원내대표도 오고 권성동도 그쪽에 거의 지도부는 다 와가지고 바깥을 받고 있을 거죠.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지금 현재 7,000분 같이 보고 계신데 네, 역시 대표님 포함돼서 대단합니다.
많이 죽을 거예요. 난 탄핵은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면 수는 없고 저도 알죠. 그렇지만은 마음대로 하세요. 대표님 곤란하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저도 괜찮겠죠.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단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니까 대표님을 제가 언제 만났나, 언제 처음 만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한번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대. 대표님 성당 시절에 시장 때 네 시장 때 그 모 친한 기자 있잖아요. 박석구? 아 뭐 실명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나? 네네네. 네네. 어제 뭐 해버렸네. 그걸 안 되는데 뭐 상관이지? 네 그래서 같이 그때 성남 시장 하실 때 찾아뵀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그때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시청 근처에서. 그래서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한 말 저는 기억합니다. 아, 무슨 제가 그때 어디 출마할까 비례대표인데 네. 고민을 할 텐데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가 기억 안 나네. 이거 안 나죠. 아. 저는 대표님 그 만났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어디 출마를 했어요? 분당갑. 아, 그랬어요? 네. 아, 제 시장. 거기가 그 몇 년도였죠, 그게? 연도, 미래 때니까. 미래 때면은. 예. 미래 언제까지 했었나? 2019년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 아닌데. 아니지, 아니다, 그 아니다. 그전 한참 전. 아, 그 한참 전입니다. 2013년? 12년? 뭐 요즘. 12년에 네. 12년까지가 비례 아니었어요. 2008년부터 12년. 아 그러네요. 그 전에 2008년 12년. 네네. 그럼 12년 비례 때 만났을 거고 네네. 12년 이전에 만났을 거고 네네. 그러면 2012년 총선을 10년 11년 나가기 전 나가기 전 네네. 아 그러면 네. 그때가 김명우 의원 당선될 때 전입니다. 전이지. 네 전입니다. 그때는 없었고요. 김병호 의원이 2012년에 당선됐나? 아니요. 손학규 대표가 아마 그때 된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네, 손학규 대표는 가기 전에 12년 되고 네. 12년 되고 선대표 되시고 네. 맞아요. 제가 많이 말씀 제가 손대표님 네. 선거원에 관심이 있었던 기억이 있네. 네. 방제수하고 네, 맞습니다. 아, 그때 그 전에 네. 그래서 거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오면 이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성남시장 할 때 표를 많이 받았고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지역의 여론이 우선화될 때니까 네네. 그 안 나온 자리를 김병관 후보이 나와서 됐던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인가? 네 그 다음에 한창 이 김병관 후보이 당선됐던 게 2018년이구나 네. 12년에는 손학규 대표가 네. 보궐선거로 그때 보궐선거 됐다가 네. 2013년쯤인가 보다. 2012년은 총선이고 네. 그 임태희가 하여튼 그때 그런 인연이 있었고 저한테 그때 이제 분당감 나오라고 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네. 작업을 했군요. 네. 아, 이제 기억이 날 것 같다.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사람이 그래서, 없었어. 네, 그때 갔으면 또 대표님과 인연이 좀 더
달라졌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대자 이후에도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분당갑을 그때 대표님이 넣으라고 했는데 그때 갔으면 어땠을까. 되든지 12년 모르겠지만 16년은 확실히 됐을 거고. 네, 네. 그때 김영환 의원이 그냥 나와서 됐을까. 그때는 분당의 여론이 저는 뭐 제가 열심히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네, 그때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여론이 바뀌었어. 네. 우리가 이제 시정 만족도 조사를 아주 대규모로 만든 한 5천 명 샘플들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프로 말리는 게 있거든. 네. 근데 분당이 올라가는 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마지막 17년도에는 분당에서의 시정 만족도가요. 네. 80% 가까이 됐어요. 이건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70몇%에서 80% 가까이 됐어요. 네. 분당에서. 네. 엄청난 분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표님이 확신에 차서 여기 오면 잔이 여기 오면 무조건 된다. 꼭 와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초기에는 사실 분당이 오히려 좋아지진 않은 상태였는데 취임하고 3-4년 네. 재선할 때쯤 그때는 한 시정 만족도 한 50-60%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재선 끝날 때쯤 되니까 만족도가 70% 60%가지고 네. 그래서 김영호 의원도 재선 안정도 네. 그래서 그때 고민을 좀 저도 많이 했는데 그때 뭐 강남에 이제 떨어질까 알면서 그때 강남에 도전해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다시 된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 대표님 뵙고 되게 그때 정말 친절하게 또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지역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께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안 다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다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대표님께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너무 크게 얘기해 주시면 잘 들리니까 정말 진짜 그 역사에 둘도 없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가 그걸 좀 정말 네. 도와드리고 싶다. 그게 제가 그때 민원 해결 방법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해에 한 1,500만 건이 네, 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네. 국민 그 국정 만족도 네. 올리는 핵심 재원이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조금만 정비를 하면 그리고 대통령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진짜 1,500만 건이라는 게 물론 제 이 겹치는 중복도 있지만 적어도 한 그 사실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면 진짜 이 국민들이 민원이 해결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성남 시정을 할 때 네. 실제 적용을 해서 방식은 다르지만 네. 이제 해결을 해서 사실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매년 연초에 50몇 개 동인데 이 동을 전부 순시를 하는데 네. 보통 참석자를 무슨 회장 이런 사람은 제안하잖아요. 네. 제안을 못하게 하고 네. 강당 같은 데를 구하라고 하고 네. 현수막을 동네 다 붙여서 시장이 오니까 시장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다 오라 그래라. 네. 그래서 보통 한 동네 가면 500명 네. 어떤 데 막 700명 이렇게 해요. 네. 시장한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불만이 막 쌓였는데 그래도 그래놓고는 제가 전부 종이 한 장씩 나눠줘요. 이름 안 써도 된다. 연락받을 전화번호 불만 내용 하고 싶은 얘기 다 쓰라 그랬고 네. 그리고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또 온 사람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네. 대신에 꼭 필요한 얘기만 네. 그래서 써서 내고 100%
추진해준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퇴를 하니까, 책을 만들었는데 이만큼 되는 거예요. 한 권을 못 만들어서 두께 이만하게 해서 이만큼 되고. 네. 민원이 이만큼. 근데 그 중에 보면 정말로 단순한 거 많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네, 네. 동네 어디 가로등 깨졌어요. 어디에 뭐 도로 파손됐어요. 아, 옆집에서 자꾸 뭐 어떻게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하고 직원 나가서 갈아주고 어쩌면 되는 거. 속도만 좀 빨리 하면 그 불만의 절반이 사라져요. 이걸 전부 처리해서 다 보내줬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동장들하고 각 공무원들한테 네. 민원을 많이 발굴해서 보고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네. 인센티브 네. 인센티브를 준다고 네, 네. 공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동장들이 제일 그렇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민원 쪼개기도 하는 거야. 많이 보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처리하라고 안 한다. 네, 네. 무조건 보고만 해라. 네. 발견만 해라. 네. 동네 다니면서 들어봐라. 네. 복도방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막 해서 다 적어 오는 거예요. 네. 보면 다 피드백에서 동네에서 처리할 거 하고 구에서 처리할 거 하고 시에서 처리할 거 하고 영영 안 되는 거 나한테 보고해서 네. 내가 결정해 주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비즈니스. 네. 이거를 몇 년을 하니까 이 두께가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취임하던 마지막에 4년쯤이라니까요. 네. 두께가 이렇게 바뀌었어. 네. 그쵸. 수신하는데 불만이 없어. 그쵸. 네. 그리고 동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혹시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러 다니니까 네. 민원이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대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지금 대표님은 제 조미로 우리는 뭐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수동적으로 한 거지. 이걸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야 뭐 해결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네, 디지털을 다 공무원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표님이 그 하신 그 인센티브 시스템 그걸 AI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그만 이제 AI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게. 그러죠. 아니 네. 공무원들 그때 배치해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그 답변하게 네. 시키고 그러면 전화로 나만 해주고 막 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연결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가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이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서 대표님과 좀 토론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대통령 되면 이걸 실현하게 해서 지금 정말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둘도 없는 훌륭한 국민들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인 마인드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정조가 다니면서 저기 수원 화성 네. 화성 그 다니면서 한 게 뭐였죠? 징치게 해가지고 야 화성 아무한테나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라 소통 창구를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임금한테 징치고 얘기 한번 하고 그러니까 동네 원님들이 이거 야 너 원님아 니는 왜 그거 안 했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징을 쳐서 말을 하게 하더라는 소문이 나니까 네. 그 인근의 고을 원님들이 네. 평소에 얘기를 내가 민원을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네. 네, 그 정조는 그걸 노렸던 거죠. 네. 나 인근한테 하고 말하고 싶어서 하고서 징쳐. 네, 네. 근데 그 원님들이 그 징치면 지가 혼나잖아요. 네. 근데 억압한다고 억압이 안 되잖아. 네. 해결을 한다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 시스템만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또 뭔가 그 채찍,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게 하는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능한데 물론 이게 이제 기회를 만들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고. 대통령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탄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제일 아까운 게 그. 네. 지금 일자리 만들어 투자할 때인데. 네.
그래서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3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아깝지요.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뭐랄까 임계점이 끌어오르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 물 밑에는 지금 국민들이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탄핵 소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탁금지법 김건희 여사 그 드러난 것만, 그 외에 드러나지 않고 수사 중인 경우는 빼고 이체 양명주 다 탄핵 사유 추가에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의혹만 있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된 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한 거, 이건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확하잖아요. 신고하고 반한. 그 처벌 조항 있나요?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징역형까지 가요. 청탁금지법이 무서워요. 저건 어떻게 돼요? 그 공소 취소해 주세요. 그런 그 그것도 처벌 조항 있어요? 그거는 부정한 청탁은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나경원이 그걸 청탁을 하면서 한동훈하고 밥을 먹었다. 3만원짜리 이상. 그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아, 근데 말은 괜찮아요. 그 처벌 조항. 청탁만 하는 거는. 아, 하지 말라고만 돼 있고 제재 조항은 없어요. 네. 처벌 조항은? 네. 위반이긴 한데. 네. 그래서 처벌 조항은 없고, 그렇지만 식사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 거부권, 거부권이 그게 그 판사들 있잖아요. 판사들이 재판할 권리가 헌법상 권한이죠. 헌법상 권한인데 이것을 본인이나 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재판의 기피, 회피, 제척하도록 민사소법,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권한을 이에 충돌일 때는 민소법, 형소법으로 제척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한도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소법, 형소법이 위헌이 아니니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대통령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수사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이해충돌일 때는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디? 이해충돌방지법에 일단은 해당되는 공직자가 대통령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 대통령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직무의 수사, 뭐 재판 이런 거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자체는 없고? 거부권은 없죠. 그래서 제가 거부권을 이번에 새로 법을 그 발의를 했거든요. 제 1호 법안으로. 근데 사실 그 법이나 지금 현재 현행 시행되는 법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무조건 그냥 거부권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특검이라는 게 수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특검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가족, 자기에 관한 수사를 하는 그 직무는 회피해야 된다고 이해충돌방지법의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규율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거. 근데 이것도 대통령이나 국힘은 뭐 위헌이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있을 수 있냐 이럴 수 있지만, 똑같은 논리로 법원 판사도 재판할 권리 헌법상의 권한인데 민소법, 형소법으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거는 위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야 뭐. 네. 그러면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 김건희 특검, 그 최혜병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거는 이미 두 번이나 지금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법 위반한 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또 하나 최혜병 특검 이번에 이제 하는데, 지금 그 청문회에서 밝혀진 게 대통령이 일단은 경로해가지고 전화한 게 8080이잖아요. 이거는 7070인데 이거는 대통령일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첩 보류를 지켰다면 이것도 직권남용, 수사권도 없고 그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경찰청으로 간 서류를 탈취해오는데 이거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안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간 거예요. 국방부에서 기록을 가져온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시켜서 가져온 거예요. 그 흐름이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서 확인이 됐어요. 법무관리인가 뭔가가 청와대에 전화와서 경찰청에서 받았나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달라 한 게 아니라 전화 왔더라. 네, 용산에서 이제 주라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이제 대통령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는 거. 그래서 이미 드러난 것, 확실히 드러난 것도 지금 법률 위반이 많고 또 거부권이 남용하는 건 헌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헌법과 법률 위반은 좀 충분히 쌓였다. 그 외에 뭐 고발사주, 2차 혁명주 등등, 그리고 와이프 수사 못 받게 뭔가 이렇게 뭐 직권 남용했을 것 같은 그런 검찰총장으로서도 또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부분들 뭐 많이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지금 쌓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만큼 임계점이 끌어올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게 바로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는 뭐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싸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지도부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리를 가지고 지도부에서 싸워서 국민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빨리 대표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지금 시간도 아깝고 이러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그 부분이 좀 아주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뭐 지금 원전 다시 뭐 짓는다 이러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기술이 엄청 발달하는데 이걸 따라가려면 우리가 계속 투자하고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짝 따라가다가 지금 스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그런 게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시간 낭비도 그런데 방송 시간인데 지금 몇 분 됐어요? 벌써 휴게소 온 거예요? 네. 한 30분 정도 됐어요. 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지. 제가 한 해트 좀. 아, 말씀하세요. 예. 그 우리 대표님이 그 대북 송금 그건 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엄청 고초를 당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소리를 해서. 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그 북한의 그 방문 요청, 대북 방문 네. 요청에 그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 그러니까 있어? 그걸 근데 대표님이 아니 요청을 하면 어땠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걸 이제 그래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증거로 검찰이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박근태 의원님이 그러면 내 그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는데 그럼 경찰청장 이거 다 시키고 다 확인하느냐. 그 시킨 거냐? 네. 그런데 그건 정말 아주 적합한 비유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웃기는 게 스마트팜 뭐 그걸 보고를 받았다고 증거를 내놓은 게 네. 그 회의 결과 보고서를 내가 봤기 때문에 네. 그 북한에 돈 주기로 약속에 돈 준 걸 알고 싶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나. 그 내용에 그런 게 없어. 그 보고서에. 네. 쌍방울 쌍자도 없어요. 송금 얘기도 없고. 쌍방울 얘기도 없고. 네. 쌍방울 회장 김성태 사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보고서에. 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이거 처리돼 있어. 그리고 그거는 정결 보고서에서 나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요. 그 부지, 네. 결과물이 없는 보고서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부지사 정결로 그냥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500만 불 주기로 해서 준 증거라고 공소장에 써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냐. 그냥 무조건 제가 보기엔 무죄인데. 근데 그 제가 시간으로 재판한다고 나를 법정에 가둬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진짜 대표님을 꽁꽁 묶어두는 거죠. 시간만 그냥 계속 그러니까. 재판받게 하고. 옛날에 진짜 뭐 가택, 나쁜 놈들은. 옛날에 그래서 정치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주장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좀 약간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왜요? 그 우리 여사님 법카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그걸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게 권익위에 한 해 한 수만 명 이상의 공익신고가 접수 처리되고 그는 위원장의 보고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직원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안인데 그를 이제 제가 뭔가 처리를 했다 이러면서 해서 제가 그 부분이 그럼 결제서를 하나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제도 제가 뭐 그러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전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결 처리도 있겠죠. 전결 처리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안인데 어쨌든 여사님이 그걸로 공경을 좀 저희 힘들시잖아요. 그래서 뭐 공익 신고하면 안 받아줄 수가 없겠지. 예. 하는 얘기가 순전히 하는 얘기가 뭐 상당 정도 거짓말도 많이 들어있지만 어쨌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 예, 내용이고 보고도 안 받은 내용인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때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정말 억울하고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제가 만약에 보호를 받고 알아서 그걸 제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해라 이러면 그것도 직권남용으로 또 제가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고가 안 되는 사안이라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 뭐? 그런 게 하도 많은 게 세상에. 네. 하여튼 대표님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예. 진진이 화이팅. 몇 번이에요? 네? 번호 기호가 몇 번이에요? 제가 8번입니다. 8번. 아. 38 광땡입니다. 아, 나 그 얘기 왜 안 하나 그랬어. 근데 제가 잘 안 먹히지. 그런 말은 제가 원래 광땡은.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제가 또 잘 그런 게 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38 광땡이 좋다고 그랬어. 너 뭐 도박 핫토치냐? 섰다 아냐?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리 짓고 땡 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 열심히 해서 저는 그러세요. 꼭 옆에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후보들이 뭐 워낙 훌륭해서. 열심히. 근데 지금 3등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3등인데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사안으로 지금 대표님 지지자들이 저를 엄청 공격. 그래요? 근데 진짜 정말 억울하고 제가 그 부분은 하여튼 근데 여사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네. 저쪽이 문제지 뭐. 그러니까 그게. 나쁜 놈들이 이번에 김건희 보면서 제가 너무 열받은 게 여사님 진짜 쓰지도 않은 법카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결제하지도 않은 법카 만져본 일도 없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 금액으로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검찰청에 공개 소환해서 완전히 망신을 주고 그런 일을 했던 검찰이 도이치 못해서 몇십억의 그 이익을 한 그리고 또 뻔히 국민들 보는 앞에서 명품백 수수한 그 김건희를 그걸 국민들 모르게 살짝 소환해서 그것도 검찰청이 아니라 보안청사라는 거죠.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뭐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 보고 이거는 황제 조사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검찰 네. 법사위에서 단단히 뭐 따져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다리 조심하세요. 이거. 다치셔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게.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